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요거 가져왔어요. 장난감 드론. 리뷰를 좀 전에 해봤는데 녹화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된 거는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리뷰할 드론은 요거 4만원짜리 드론입니다. 진짜 재밌는 드론이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 들고 왔어요. 드론. 제가 몸집을 좀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알리에서 산 거고요. 39,000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배터리 두 개 있는 걸로 샀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8K라고 써져 있는데 영상은 720p입니다. 제일 좋은 게 720p예요. 그런데 이런 토이 드론은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는 왜 줬는지 몰라도 뭐 감사합니다. 저 자동차 이거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준 것 같아요. 자동차를 준 거보다 자동차를 나한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동차 나한테 버린 게 맞네. 봐봐요, 이거 자동차 나한테 버린 거야. 에이, 왜 버려 나한테. 거기서 워낙 그 토이 드론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는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겉에 박스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드론 같아요. 아무튼 열어볼게요. 뭐 나름 이렇게 봉인실도 돼 있네요. 어이, 열려 있어. 하긴 배터리 넣어야 되니까 열려 있을 수도 있죠. 열려 있었어요. 자, 뜯어보면요. 오케이. 박스 안에 내용품이 있습니다. 우선 설명서. 우리는 설명서 안 보죠. 그 다음에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USB 잭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전이 USB로 전용 충전 잭인 것 같아요. 요거를 열면은 드론 진짜 귀엽습니다. 진짜 귀엽죠? 이거 나를 수 있을까? 드론과 조종기. 정말 장난감이야. 장난감 그냥 장난감입니다. 요 조종기는 건전지 3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 균형이 안 맞아.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나 배터리 두 개짜리 샀는데, 저 배터리가 두 개짜리를 샀는데 배터리가 안 왔어요. 그렇죠? 요 안에 배터리 없죠? 여기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배터리 충전은 아마도 여기다 할 거라고 생각들어요. 요걸로 요렇게 꽂아서 충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배터리가 하나 안 왔어. 이것도 배터리가 아니고요. 아! 이 안에 배터리 들었어. 미쳤다. 아, 이 사람들 뭐야? 나 이거 왜 줬나 했거든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어처구니 없다. 배터리를 보내는데 그런 용도로. 배터리가 들어있어.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너무 웃긴다. 아, 얘네들 왜 이렇게 했대? 어? 봉인실도 다 뜯어놓고선.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꽂으니까 여기 전원 파란색 빛이 들어오고요. 요 선 끝에 좀 요즘 안 쓰는 거죠. 이런 단자로 여기다 꽂으시면 충전이 되나봐요.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충전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다 되면 이제 파란색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구성품은 다 왔네요. 이게 다 안 온 줄 알고 지금 반품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다 됐습니다. 저 정말 웃긴다. 아무튼 충전하고 그럼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3.7V 500A, 500mAh 요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배터리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걸리는 부분하고 여기 걸리는 부분하고 같이 맞게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딱 소리하고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요 조종기는 배터리가 AA 3개에 들어갑니다. 요거 배터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작동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저는 카메라가 되는 걸로 샀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연결까지 해야 됩니다. 카메라 연결하는 방법은 KYFPV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 실행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됩니다. 요걸로 이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와이파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은 그냥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여기 불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 이거 녹화를 해야 되겠다. 와이파이 보시면은 KY8K 뭐 그래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시고 나서 KYFPV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와요. 요게를 걸어 놓고 이렇게 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그냥 불 들어오는 게 끝이고요. 전원은 그냥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서로 바인딩 연결이 되는 거는 이 레바를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연결이 돼요. 요쪽 레바.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시동입니다. 시동 걸리고 비행 중에 누르면은 착륙을 하고요. 물론 센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락하듯이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버튼이 오른쪽 왼쪽 두 개 있지만 이 버튼 또한 왼쪽 오른쪽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 누르면은 이제 스피드 조절하는 거고요. 하이 스피드, 로우 스피드, 그리고 이건 선에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은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팽이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조이스틱 또한 버튼이거든요. 얘를 누르면 눌러지고 얘도 누르면 눌러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연결을 하고요. 사실 눈으로 보면서 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내 같은 데에서. 얘 최대 장점은 부딪혀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륙해 볼게요.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요. 올리면 이륙이 됩니다. 그래갖고 얘가 지금 흘러요. 거의 가만히 있긴 한데 흐르면 여기에서 이쪽 버튼,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옆으로 흐르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얘를 누르고 이쪽으로 해주면은 조종이 돼요. 이제 호버링 흐르지 않고 호버링이 되죠. 그래도 말뚝 호버링 같은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좀 신기한 거지. 그래서 요 버튼 누르면은 선회를 합니다. 좀 멀리 갖다 놓고. 자, 선회하는 방법은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돕니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도는 거예요. 요 다시 누르고 있으면 틀려요. 그리고 이쪽 버튼 이거를 누르면은 이거를 얘는 누르는 게 이쪽 버튼은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누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재밌네. 다시 누르면 멈추고요. 아무튼 조종은 다 돼요. 그래가지고 요 화면 보면서 이 화면 보면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 보면서 조종이 되는데 그 부드럽거나
세밀한 건 안 돼요. 아, 안 돼. 이게 조종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게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게 낫지, 이 조종기 보면서 조종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재밌네. 그래갖고 그냥 뒤집으면은 꺼지긴 합니다. 얘가 정신이 하나던데 재밌긴 하네요. 배터리 하나가 10분을 간다고 써져는 있어요. 10분까지 비행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여기 있는 버튼들로 뭔가 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화면을 보면서 촬영용 드론처럼 쓸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을, 이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플립이라고 하나요? 360도 플립? 이것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쪽 눌러서, 여기 눌러서 시동을 걸고, 올려서 이륙하고, 앞으로 간 다음에, 플립. 오! 오, 이상한 거 했어. 야, 가지마. 아,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냐, 왼쪽으로 하냐, 그거네요. 그러니까, 누르고, 위로 하면은, 이렇게 위로 돌고요. 보여요? 보이죠? 누르고, 아래로 하면은, 아래로 돌고, 오! 누르고, 옆으로 하면은, 누르고, 옆으로 하면은, 누르고, 옆으로 하면, 야, 왜? 배터리 없냐? 아, 배터리 없대요. 지금 소리가 나요. 뚜두둑뚜두둑 하면서. 요거 누르면 이제 착륙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아, 정신이 하나 없네. 지금 배터리가 없었고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버튼을 누르고 위로 하면 위로 플립하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플립하고 너무나 신기하네요. 재밌네. 그래서 제 사용한 총평은 요즘 드론 되게 잘 만든다. 정말 이 드론을 산 가장 큰 이유가 이 전방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가지고 위험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산 거고,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실내에서 비행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요. 아이들이 드론을 갖고 싶다면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에 대해서 움직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종기 2번 요거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도 가능하고 연습도 가능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드론병 걸린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병. 재밌네. 요즘 드론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4만원이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솔직하게 한두 번 쓰고 나면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없는 걸로 하면 얼마냐? 배터리 하나에 카메라 없는 거는 26,000원입니다. 사실 배터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배터리 추가해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카메라 없고 배터리 하나 더 있는 게 3만원. 그러니까 3만원이니까 4천원. 거의 4천원 돈에 배터리가 하나 더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터리 하나 더 하고 카메라 없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운전한다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요 움직임이 부드럽지도 않고 원하는 만큼 정밀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 가격에 충분히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고 가지고 노는 게 재밌지 조종기를 보면서 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카메라 없는 걸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3만원이면 괜찮네. 3만원. 그래갖고 배터리 3개로 한다면은 34,000원.
하여튼 배터리 하나당 4,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 이 제품 쓸만합니다. 카메라 없는 걸로 사갖고 재밌게 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실외 비행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실내에서 노세요. 딱 생긴 것도 실내에서 놀라고 만든 거잖아요.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드론 전문 채널이지만 등치를 좀 키우고 싶어서 구독자를 좀 더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좀 다른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죠.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오 야야야 오오 아 눈부셔 눈뽕 근데 가만히는 못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는 집니다. 선착순 한 명 저 주세요. 가장 먼저 쓰신 분께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제가 쓸만한 드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받으실 분 저 주세요 라고 저 주세요 라고 네 글자 쓰시는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